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방정식에서 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형태인데, 별거 없어. 별거 없이 이것만 기억해. 방정식의 근은 대입하면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보라고. 방정식의 근이래.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성립한다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잠깐 다시 한번 봐요. 자, fx요.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습니다. equal 0. 이건 x에 관한 식이고, 이퀄형 붙이는 순간에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x에 관한 방정식. 근데 이거의 근이요, 근이 x equal 알파가 만약에 이것이 근이라고 한다면 요 알파를 x 대신에 싹 넣어주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f 알파는 얼마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써먹고 이용해보자 이거야. 근을 알고 있다 라면 그 근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지, 그치? 연습 예제. G라고 하는 어떤 식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식의 이름이다, 그렇죠? G, 뭐랄까, EX-1이요? 이런 거는 뭐예요? 뭐 G 어떤 함수통에다가 EX-를 넣어주면 그런 X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죠? 네, equal 0. 이러면 뭐야? 이게 X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을, X를 만약에 세우면 한 근을 뭐라고 할까? 뭐 그런데 3이라고 할까? 그러면 요 3을 얻다가 X니까 이게 지금 근이지. 응? X가 이놈이잖아? 넣어주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G, 3 넣어주면 2, 3은 601, G5가 0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또는 이러한 식에서요, X 한 근이 만약에 알파라고 할까? 베타라고 할까? 그럼 베타가 근이면 X 대신 베타를 뾰롱 넣어주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지? 따라서요, G, 2베타 마이너스는 얼마다? 0이다?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요거 알겠어요? 어? 그 위치에다 넣어주면 성립한다. 왜?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거를 만족한 x값을 구한 게 이런 거니까 거꾸로 넣어주면 성립하는 거지. 이걸 만족한 x값이 이거라니까 거꾸로 넣어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땡! 문제 풀어갑니다. 자, 문제 뾰로롱 3개가 나와 있는데 천천히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fx = 0. 이거에 두 근이 알파베타야. 두 근이 알파베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근이니까 넣어주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f 알파가 0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근이니까 넣어주면 f 베타가 얼마야?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다? 6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6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게 주어진 건데, 이때 2차 방정식 f 4x-3=0. 이거에 두 근의 합이야. 어이! 이거의 두 근의 합은요, 일단 요 x에 뭘 넣어야지만 성립하냐 이런 거죠, 그쵸? 요 x에 뭘 넣어야지만 이 만족하는 x 요 두 근을 선생님이 pq라고 할게. 이게 두 근을 pq라고 할게.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따라서요, 이거의 두 근이 pq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한 거야? 두 근의 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p 플러스 q 값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알겠죠? 이해 갔죠? 응? 그래. 따라서 pq에다 p를 넣어봐. 넌 이렇게 f 4p-3이 0입니다. q를 넣어봐. 성립해야 돼. f 4q-3은 0이에요. 그쵸?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도 2차 방정식, 얘도 2차 방정식. 따라서요, 대응시킬까? 알파가 요 놈이면 되겠네. 그쵸? 샥. 물론 알파가 이거고 베타 거꾸로 쓸 수 있어. 근데 하나씩 대응시키면 돼. 베타가 이놈이 되겠지, 그치? 알파가 만약에 이놈이라면 베타가 이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요? 수학은 형태야.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따라서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왜 알파 넣으면 0 나와? 4p-3 넣으면 0 나와. 똑같은 f란 똑같은 식에다가 베타 넣으면 0 나와? 4q-3 넣으면 0 나와. 이런 이야기거든. 따라서요, 알파가 4p-3으로 확정되면 베타는 4q-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됐어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요, pq 값을 따로 떠나는 게 아니라 p 더하기 q 값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져 있잖아. 변면 뭐 할까요? 더해주면 땡큐. 알겠어요?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알더베는요, 4배에 p 뿔 q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요게 얼마라고요? 6이라고. 그러니까는 얘가 6인 거 아니까 p 플러스 q를 통째로 구할 수 있겠네. 그쵸? 계산할까? 얘가 6이야. 넘기면 12죠. 4로 나눠주면 얼마다? 3 됐습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예,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방정식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야. 답은 몇 번? 2번 되겠어. 그렇죠?